네, 이번 시간에는 라이노에서요. 네, 라이노에서 이미지를 불러와 가지고 직접 이 라인을 그려 보고요. 그린 다음에 이걸 이제 입체로 만들어 보는 과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과정은 이제 요거를 불러오는 것, 그 다음에 불러와서 여기 있는 커브를 활용해서 모양을 따는 거죠. 외곽을 따가지고 입체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미지를 뭐 핀터레스트나 이미지 사이트에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 이제 불러와야겠죠? 네, 포토샵에 가가지고 불필요한 부분들 정리도 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불러올 때 저희 그 툴바, 언클복스 툴바에 보시면 픽처 프레임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픽처 프레임, 이 픽처 프레임을 가지고 할 거예요. 네, 그거는 어딨냐면 픽처 프레임이 어디냐면 툴바를 쓰니까 제가 가끔 생각이 잘안날 때가 있어요. 뷰포트 레이아웃에 보시면 픽처 프레임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제가 이제 버튼 모아놓은 건데 언클복스 그 카페에 가셔가지고요. 요걸 이제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버튼 나오죠? 요거 픽처 프레임으로 클릭을 해주시고 네, 픽처 프레임으로 클릭해 주신 다음에 파일을 찾아서 열기를 눌러주시면 열기를 눌러주시면 갑자기 이제 뭐 그리라고 픽처 프레임을 그리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때 일단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각형처럼 나오는데 이때 시프트 키를 눌러주시면 이제 정확하게 이 녹색과 빨간색 축에 맞는 이미지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그려주시면 이미지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이렇게 자꾸 움직이거나 이러면 불편하니까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자물쇠 버튼을 눌러서 고정을 시킵니다. 락이죠.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 않아요. 얘를 다시 푸는 과정은 여기서 클릭하신 다음에 언락 해주시면 얘가 이렇게 락이 풀립니다. 선택, 락, 그다음에 언락. 네, 얘는 이제 선택한 것만 언락 시키는 거고, 뭐 얘는 반전시키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불러왔습니다. 네, 그 다음 과정은 여기서 컨트롤 커브, 컨트롤 포인트 커브랑 인터폴레이트 커브 뭐 둘, 요둘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제가 근데 이제 그리기에는 좀 이게 적당한 것 같아서 얘를 클릭을 할 거고요. 이거 전체를 다 그리는 건 아니고 여기 있는 그이 부분 날개만 그려서 반전시키고요. 몸통은 별도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클릭하시고 여기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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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클릭하고 클릭하고 이렇게 클릭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면이 좀 작네요.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크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저는 이쪽 방향으로 갈게요. 날개 두 개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스마트 트랙이 좀 오히려 이제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자유로운 형태를 만들 때는 스마트 트랙도 살짝 꺼놓을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보조선 생기는 게 없죠?
클릭해 주시고, 자, 여기 가서, 여기 클릭하시고, 마무리 가서 클릭해 주시면 선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진 선을 이제 이후에 수정을 하려면, 네, 다시 그리는 게 아니라 수정을 하시려면, 여기 있는 포인트 온을 켜주시고, 이 포인트 온에서 포인트를 잡으셔서 다시 위치를 조절하시면 추가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모양을 좀더 다듬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형태를 그려줍니다. 역시 또 여기도 버튼 꾹 누르시면 추가 창이 뜨는 거, 여기도 꾹 누르면 새로운 그 버튼들이 보이듯이 세모 모양이 있는 애들은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뜹니다. 그래서 또 이거 클릭해 주시고, 자, 여기서도 클릭, 클릭, 클릭. 그리는 이제 요령은 너무 가깝게 포인트들을 찍으시면 그선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형태가 급격하게 변하는 건뭐 짧게 짧게 선택하셔야겠지만, 될수 있으면 포인트를 조금 최대한 덜 찍는 방향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모양이 좀더 자연스럽습니다. 너무 포인트가 많으면, 컨트롤 포인트가 너무 많으면 모양이 예쁘지 않아요. 자, 이것도 다 만드신 다음에 포인트를 켜주시고, 이렇게 해서 위치를 이동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셔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조금 모양을 다듬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라인, 이 라인 두 개가 나왔어요. 자, 이걸 두 개를 갖고 제가 간단하게 이후 과정을 유추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양 날개를 살짝 돌려주시고, 뭐 여기 추가로 더 이제 그리겠죠? 그 다음에 얘를 미러로 이렇게 반전시키시고, 얘를 이렇게 놓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입체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입체로 만들어서 얘를 이제 출력할 수 있도록 다듬는 과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그리느냐, 나머지는 어떻게 그리느냐면, 우선 중요한 건 여기 이제 얇은 거는 따서 그리기가 이제 힘든데, 여기서 요렇게 따서 그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그립니다. 먼저 라인 하나를, 라인 하나를 그려요. 이렇게 라인 하나를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제 마우스 우클릭해서 끝내주시고, 자, 이렇게 라인 하나 그리신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그 지금 저는 이제 검볼이라고 하는 이게 체크가 돼 있는데, 라인을 선택하신 다음에 얘를 위쪽 라인에 붙이시고 Alt키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해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복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루어진 다음에 또 역시 포인트 온을 켜서 이 라인을 살짝 수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죠. 얘도 포인트 온을 켜서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조금 더 예쁘게 다듬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라인하고 이 라인을 어떻게 합칠 것이냐.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 뒤에 배경이 있어서 잘안 보이시니까 여기다가 옮겨놓고 한번 해볼게요. Alt 눌러서 복사했습니다, 지금. 자, 여기서
그 커브 부울린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요거 두 가지로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트림. 트림은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트림 버튼 눌러주시고 얘를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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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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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 부분만 따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 되시면 얘가 트림하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선들이. 그래서 얘를 전체 선택하셔서 조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한 덩어리의 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를 전체 선택하시고 커브 부울린을 쓰시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클릭하시고 클릭하면 이 형태를 선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엔터 키를 또는 스페이스 바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한 번에 똑같은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자, 이거랑 이선 선택하시고 커브 부울린 클릭 내가 필요한 영역 클릭하고 그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만들어졌던 애들 중에 이제 외곽 그 원본은 얘를 이렇게 선택해서 밖으로 빼주시거나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선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이때도 여기가 너무 뾰족하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필렛 커브라고 나오죠. 이 필렛 커브를 클릭하셔서 레디우스 값을 입력하신 다음에 입력은 그냥 이걸 클릭하셔서 원하는 수치 5뭐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그냥 입력하셔도 돼요. 1 엔터. 자동으로 얘를 먼저 얘기를 생각 그이 수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1이라고 했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1이라는 게 어떤 정도의 숫자인지. 여기 1mm를 뜻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 요렇게 아마, 요렇게 될 겁니다. 1이라고 하고요. 1이라고 하고, 어떻게 선택하시냐면, 2선, 되면 2선.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되죠. 근데 지금 보니까 1이 생각보다 큰 숫자라서 요 부분이 다 날라갔죠. 그럴 때는, 다시 한번, 필렛을 클릭하신 다음에, 0.1하고, 엔터. 이렇게 하면 이렇게 0.1만 생기는 거죠. 다시 한번 그다음에 0.2 클릭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쪽도 엔터 키 누르시고 이번에는 1로 한번 해볼게요. 클릭 다시 한번 이렇게 안될 때가 있어요. 안될 때는 거는 이 커브하고 이 커브의 어떤 곡률이 안 나온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얘는 또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0.5 정도 0.5 해서 클릭 이렇게 바꿨고요. 이쪽도 이렇게 됐고요. 다시 여기도 클릭하고 여기는 이제 잘안 되네요.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주시냐면, 일단, 수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전체 다 선택한 다음에, 아까 우리가 진행했던 트림 클릭해주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ESC키 눌러서 빠져나온 다음에, 얘를 지워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요 선이 두 개가 나왔죠? 이때, 여기 보면, 아크 블렌드라고 있어요. 아크 블렌드를 클릭하시고,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해 주시면 선을 연결해 주는 자연스러운 곡선 하나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엔터 키 눌러 주시면 이렇게 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선택하시고 또 역시 트림을 진행했으니까 그다음에 요거 아크 블렌드로 그렸으니까 조인을 해 주시고 자, 그래서 선을 수정하는 데까지 보셨고요. 여기도 이제 또 만들어줄 건데 역시 이걸 이렇게 따는 거는 어려워요.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뭐냐면요. 자, 얘를 이렇게 진행합니다. 옵셋이라는 명령어를 줍니다. 옵셋. 옵셋 커브. 그래서 여기서 옵셋 커브 클릭하시고 안쪽 방향으로 마우스가 이렇게 옵셋이라는 명령어는 아웃 이렇게 그한이 라인에 일정한 간격을 띄워주는 기능인데 지금 디스턴스가 0.2로 되어 있네요. 얘를 1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1만큼 띄워서 라인을 이렇게 그려준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상태에서 클릭해 주시면 안쪽으로 라인이 하나가 이렇게 추가로 생겼죠. 네, 안쪽으로 라인이 하나 추가로 생겼는데, 자, 그 다음에 이쪽 영역 안쪽을 네, 어떻게 해 주시냐면, 네, 역시 컵으로 클릭, 클릭, 네, 클릭, 클릭, 네, 여기 클릭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마우스 우클릭. 그럼 여기 라인이 됐죠? 그래서 포인트로 클릭해 주시고 얘를 이렇게 조절해 줍니다. 역시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주죠. 그 다음에 네, 아까 했던 것처럼 얘 클릭하고 얘 클릭하고 네, 커브 부을린으로 클릭해 주신 다음에 안쪽 영역만 엔터 눌러주시면 원하는 라인을 만들 수가 있죠. 네,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뭐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렇게 포인트 그리시는 게 네, 잘안 되실 거예요. 네, 안 되는데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연습을 계속 하셔야지만이 되는 부분이라서 네, 이렇게 해서 네, 만들어 주시고 이번엔 한 번에 얘하고 얘하고 네, 다 선택하신 다음에 다 선택한 다음에 아 얘는 필요 없죠? 아까 했으니까. 네, 커브 부을린 클릭해 주시고 네,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엔터 눌러주시면 원하는 애가 만들어집니다. 역시 나머지는 얘를 선택해서 지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얘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면 네, 이런 형태가 네, 만들어졌죠. 네, 그 다음에는 네, 이쪽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제 모양 잘안 나오시니까 그냥 유추만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그냥 겹쳐 가세요. 얘는 트림에서 잘라 버릴 거예요. 왜냐면 지금 원래 나비는 모양이 날개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적당히 생각하시고 네, 이렇게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나비는 날개 두 장이 합쳐진 거니까 저걸 그대로 따시면 모양 그리기가 좀더 어려워 보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됐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중에는 겹쳐진 부분 잘라 버릴 거예요. 네, 잘라 버리면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안쪽 영역 라인, 안쪽 영역을 자, 저희가 3D 프린팅을 어느 정도 예상, 3D 프린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라인 두께도 너무 얇게 하시는 건안 좋아요. 나중에 출력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보고 만드시는 거지만 그 이미지를 너무 똑같이만 따라 하시려고 그러면은 나중에 출력 과정에서 어려워지니까요. 여기 이제 두께만 좀 적당히 이제 좀 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제가 이걸 이어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예, 당연히 예,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요거랑 두개 합친 다음에 요 커브 부을린 가지고 안쪽 영역만 선택하고 근데 이쪽 라인은 지워버릴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얘하고도 어떻게 하죠? 예, 커브 부을린 클릭하셔서 커브 부을린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내가 필요한 영역을 뭐얘 클릭하고 얘 클릭하고 얘 클릭하셔도 좋지만 반대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커브 블링 클릭하시고 바탕을 클릭하시면 전체 외곽 라인을 하나 예,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엔터. 네, 그다음에 안쪽 영역 이거 선은 지워주시고 얘도 네, 요거 영역도 지워주고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좀 헷갈리시나요? 네, 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제 원래 이거잖아요. 예, 이거 지금 이제 이 영역 전체 테두리가 필요한 거니까 다 선택 커블리 부을린 외곽 그러면 이제 외곽에 요것만 다 선택돼요. 엔터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전체 외곽 라인도 예,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줘야 형태가 예, 두 장이 겹쳐져 있는 형태가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여기가 모서리가 이렇게 좀 모서리가 탁 생겨야. 안 그러면은 이게 겹쳐진 느낌이 아니라 얘를 막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주기 시작하면은 예, 한 덩어리의 선처럼 보이니까. 어쨌든 네, 이렇게 진행했고요. 아까 제가 진행했던 것처럼 네, 이게 아니죠. 커브가 네, 요 커브로 이렇게 네, 해주시고 또뭐 이제 이런 라인들을 그리시고 싶으면 그려주시고요. 저는 이제 네, 시간 관계상 네, 요렇게만 이렇게 해줄게요. 네, 그다음에 얘를 네, 뭐 옵셋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옵셋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모자라면 포인트 온을 켜주셔서 네,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더 늘려서 겹쳐주셔야 이 영역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쪽은 네, 이렇게 한 이유는 요 안에다가 원을 그릴 건데 뭐 원을 이제 요 포인트로 찍으셔서 그려도 상관없고요. 네, 원이 이제 일정하면 모양이 안 이쁘니까 조금 약간은 좀 찌그러져야 자연스러운 형태가 나오겠죠? 자, 제가 왜이 뒤에 라인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이 원을 그리냐면 나중에 출력했을 때 얘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얘를 붙이려고 그런 거예요. 네, 여기서 네, 커브 저는 이제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뭐 이렇게 해주시면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다 선택하신 다음에 요거 예,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또 보시기 쉽게 자 여기서 할게요. 자 커브 부울린 필요한 건이 영역, 이 영역, 네, 이 영역이죠. 그래서 엔터 눌러주시면 또이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제가 다시 이쪽에 가서 선택하시고 커브 부울린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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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네, 그다음에 나머지 선들 예, 작업했던 선들은 지워주시고. 네, 원도 지워주시고. 네, 여기 이제 동그라미 안쪽에 원 하나만 있으면 나중에 출력했을 때 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 덩어리로 붙여주려고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나비의 날개를 이렇게 놓으시고, 이 상태에서, 네, 여기 선이 지금 덜 지워졌네요. 네, 이런 거 실수하시면 안 되고요. 자, 얘를 미러 버튼 네, 이용해서 네, 반대편에 이렇게 복사를 해줍니다. 네, 이제 날개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가운데는 네, 자, 미러 버튼 하실 때 중앙에 센터 라인을 그려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이렇게 직선 그리실 때도 Shift 키 누르면 예, 수직으로 내려오죠. 클릭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적당히 붙여주신 다음에 아이고, 잘못했네요. 자, 다시 미러 버튼부터 할게요. 예, 직선 폴리라인 클릭하시고, 클릭, 네, Shift 눌러서 수직으로 내려오게 해서 클릭, 네, 마우스 우클릭하면 라인 끝나고요. 예, 여기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전체 다 선택하셔서, 네, 미러 버튼 눌러주시고, 이 직선 보조선의 예, 센터 라인에 클릭, 네, 밑으로 내려가서 클릭. 저처럼 니어라는 그 스냅이 안 생기면 요 스냅, 그 다음에 오스냅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여기다가 요거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구 스피어. 자, 여기쯤에서 클릭해서 이렇게 구를 만들어 줍니다. 자, 구를 이렇게 이동을 하시고 여기는 포인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볼이 있어야 되고요. 네, 쭉 줄여 주시면 나비의 몸통이 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퍼스펙티브 뷰에 가보면, 네, 이렇게 생겼죠? 역시, 얘도 이렇게 해서 줄여주시면, 나비 몸통이, 예,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비 몸통을 만들었고요. 네, 이제 간단하게, 예, 원, 또 구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쉬프트 누르시고, 네, 그려주시면, 이게 이제 눈이에요. 그 다음에
미러 버튼으로 클릭, 클릭해서 반대편에 복사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눈을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살짝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라인, 또 여기 있는 라인 선택하셔서 익스트루드. 위쪽으로 익스트루드 하신 다음에,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조금 두껍네요. 이 두께는 이제 출력하는 것과 연관이 되니까, 출력하실 때 자기가 원하는 두께 이런 것들 적절히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께를 만들었어요. 자, 이대로 출력을 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랑 얘랑이 한 덩어리가 아니라 이렇게 면을 이렇게 뚫고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얘도 뚫고 들어갔고요. 전체가 다 솔리드지만 얘네들의 배치 상태에 따라서 얘는 솔리드가 아닌 경우죠. 이렇게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형태죠. 어떤 물체가 어떤 물체를 파고 들어간 형태인데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될 거는 얘네랑 얘네랑 다 합쳐줘야 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대로 출력하면 여기가 지금 밑에 보시는 게 밑에 부분이 출력이 여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빈 공간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다 서포터가 만들어지는데 이러면 출력물 퀄리티도 안 좋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를 살짝 이렇게 위로 올려주신 다음에요. 눈은 다시 좀 내려야겠네요. 출력 과정에서 너무 이 부분이 없으면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밑에 바닥에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 바닥 라인을 자이 라인도 그리실 때이 프로젝트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야 되죠. 안 그러면은 라인 그리시는 게 쉽지 않아요. 자 라인을 그린 다음에 트림 버튼을 눌러줍니다. 트림 그다음에 여기 있는 면 삐져나온 것들을 클릭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밑에를 보시면 이렇게 잘려서 뚫리게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얘다 선택하신 다음에요. 하나만 선택하셔도 돼요. 하나만 선택해서 여기 보시면 캡, 플래너 홀. 그러니까 캡 뚜껑을 씌우는데 평평한 면인 경우, 평평한 면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경우, 평평한 면이 아니면 안 되고요. 이걸 눌러주시면 다시 한번요. 여기서 캡 해주시면 뚜껑이 씌워주고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캡 채워지죠. 역시 얘네 이렇게 합쳐주시면 그 다음에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 부울린 유니온으로 합쳐줍니다. 그러면은 입체가 이렇게 합쳐지죠. 그러면 한 덩어리 오브젝트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도 유니온으로 합쳐줍니다. 아이고 다시 이렇게 합쳐주면 이렇게 면이 형성이 되는데 간혹 이렇게 오류가 나는 건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거는 그 Merge All Face의 명령을 추가한 거라서 요거 안 사용 안 하시고요 요거 선택하신 다음에 제가 Ctrl Z로 다시 돌아갔고요 이렇게 해서 요거 눌러주셔도 돼요 그러면은 유니온을 해줍니다 이렇게 요 명령은 이런 라인들을 좀 지워주는 명령인데 그거에 의해서 생기는 오류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요거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나비 모양을 만들었고요. 나중에 이 나비가 다 출력된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접을 건데 이렇게 두꺼우면 접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라인을 조금 홈을 파주는 거예요. 이렇게 V자로 홈을 파주는 건데 그 홈을 파주는 거는 제가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프 라운드 컵스라고 돼 있는데, 캡스라고 돼 있는데,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라인과 이 라인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뭔가 이렇게 원이 그려지라고 하는데, 이 파이프 두께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잘 모르시니까 그냥 제가 진행할게요. 지금 0. 그냥 5 엔터 한번 해볼게요. 0.5면 이렇게 원이 되고, 저쪽도 0.5니까 그냥 엔터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또 엔터. 그럼 이렇게 파이프 같은 게 하나 들어갈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이거 그러면 이렇게 된 다음에 마이너스
블린 디퍼런스로 클릭하시고 엔터 눌러주면 이렇게 홈이 파집니다. 그럼 이제 조금 접을 때 쉽겠죠. 네, 뭐 굳이 네, 그러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네, 좀더 이제 여기 접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작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음에 다시 컨트롤 Z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똑같이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작업하고 여기서 파이프라운드 컵스하고 캡스하고 여기 클릭하시고 네, 또0.5 그대로 값이 아까 전 값이 남아 있으니까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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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고 또 엔터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얘도 제가 좀더 하자면 얘를 살짝 늘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늘려줄게요. 이렇게 늘려주시고 얘하고 빼기 부울린해서 클릭 이거 이거 엔터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접기가 좀더 편할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출력을 해주시면 네, 출력하는 데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나비 모양 만들어 보는 과정을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 이걸 가지고 뭐 이제 기타 입체로 만드시고 싶은 것들은 이렇게 직접 불러오셔서 따서 이렇게 입체로 만들어서 출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예제를 이렇게 라인을 따서 입체로 만드는 과정으로 진행을 해봤고요. 해당 내용은 네, 이 파일이나 지금 이 이미지 사용한 이미지는 이미지는 안 되겠네요. 제가 만든 이 입체는요, 저희 엉클벅스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거기서 다운받으셔서 한번 네,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